제주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 가운데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 공초 같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마른 나뭇잎에 옮겨 붙으면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에 자라던 풀이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나무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한쪽에서는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립니다.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주위 야초지로 번지면서 불이 난 겁니다. 최근 5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들불 화재는 모두 150여 건. 특히 날씨가 건조한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 공초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건조한 잎에 불씨가 버려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건초더미 사이에 담배꽁초를 넣자 뿌연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담배꽁초가 놓인 자리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30초 뒤 순식간에 주위로 불길이 번집니다. 불꽃이 올라왔을 당시 700도 정도였던 건초더미 온도는 2분 만에 900도까지 치솟습니다. 건초더미 안으로 열이 축적되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겁니다. 실험이 진행된 건초더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쪽에는 불씨가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불길이 잦아든 이후에도 내부 온도는 600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인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도에서 22도가 가장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고요. 바람은 1.5m/s에서 3m/s가 가장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바람의 속도입니다. 요즘 봄철, 가을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담뱃불을 비롯해 야외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